안녕하세요. 선입니다. 저는 약 30km 근교의 폴론담이라는 마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론담은 네덜란드 17세기 항구 도시로 청어잡이 중심지로 성장한 곳으로 이제는 네덜란드 전통 건축물, 목조가옥, 무엇보다 네덜란드 전통 의상 마을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저는 이곳이 두 번째 방문으로 지난번에 너무 아름답고 볼거리가 많아 이번에 다시 우리 팀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오게 되었으며 잔담에서 폴론담까지 시원하게 달리고 달려 항포구 끝 지점에 주차하고 중심부에 가려고 마음먹고 갔으나 현재 공사 중이고 제대로 들어갈 수 없어 다시 되돌아와 중심부의 주차장에 안심하고 주차를 하고 본격적으로 탐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리마다 네덜란드의 전통 가옥 및 주변 경관을 잘 꾸며놓기 위해 노력하는 주민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으며 여기저기 전통 의상 또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항포까지 걸어서 가면서 이것저것 흥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팀 동료들에게 이곳 폴론담은 우리나라 인천 소래포구와 흡사하다고 설명하고 두 포구에서 다른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감이 넘치는 소래포구는 서해안에서 방금 채취한 각종 수산물을 가져오는 포구로 도착하자마자 상인들이 받아 이를 되팔며 상인들과 방문자들 간에 오가는 옛 재래시장의 풍습인 덤을 주거나 따뜻한 대화를 하며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찾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몇 년 전 대형 화재 및 최근 상인들의 저울 속임으로 가슴 아팠던 기억도 나는 웃지 못할 후진국형 상거래의 단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길거리댕이 막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뭘. 이곳 폴론담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섬 마켄으로 가는 페리편인데 이곳은 네덜란드 전통가옥, 어촌마을, 토착문화, 각종 고대 유물 등 전통적인 마을로 유명하지만 지난번도 못 가보고 이번에도 시간이 없어 가지 못하여 원내 아쉬운 마음입니다. 다시 중심지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며 소래포구와 다른 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sky on your mind. 이제 특이한 모습의 준설공사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옛부터 강둑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준설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잠깐 쉬면서 흥미있게 보았습니다. 다시 마켄섬에서 입항하는 배가 도착하는 포구에 도착하여 반대편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왼쪽보다는 관광객이 적고 한적하며 원래 주민들이 평이하게 삶을 이어가는 곳으로 보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소래포구와 무엇이 어떻게 다르며 소래포구 활성화 방안으로 조언을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